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좀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시원찮은 모습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부분을 좀 트렌드를 알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관광 수요가 이제 급증할 때 많은 움직임들을 좀 보여왔어요. 그래서 뭐 노동절 연휴, 그래서 우리가 4월달, 5월달 사이에 노동절 연휴 때또 한번 그 전에 한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이제 국경절, 중국 국경절이 이제 10월달이니까 9월달, 10월달쯤에 또 한번 강한 움직임들, 또는 이제 중국에서도 추석을 세죠. 추석 때또 한번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 또 소비가 확산될 때또 많은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과거처럼 이런 관광 수요가 증가했을 때 중국 관련주도 움직이느냐? 최근 들어서 그런 움직임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중국 내에서 상당한 지금은 방역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악재도 있었지만, 그분보다는 이제 내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문제보다는 한국 K 뷰티라든지 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중국 내 반발 움직임도 저는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현재는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매출도 꽤 많은 매출을 좀 나타냈지만,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매출로 중국 내에서도 많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렇게 온라인 매출로 많이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한 개를 좀 든다면, 바로 이제 전자상거래법이 중국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이런 전자상거래법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흔히들 이제 보부상이라고 하죠. 중국 내에서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화장품 같은 물건들을 사가지고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파는 이런 행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행위가 이제 금지가 되면서 전자상거래법이 변화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화장품 사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저는 좀 크게 보는 것이 바로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중국 내에서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 중국에 대한 연령별 소비 트렌드를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계층이 20대와 30대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90년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생까지, 요 사이에, 그러면 이제 20대부터 이제 30대까지가 가장 많은 소비를 보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다른 계층에 비해서는 많은 소비를 하죠. 그러면 결국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 연령별 소비로 봤을 때는 20대와 30대에 대한 타겟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주요 소비 계층들이 어떤 소비를 이루어내고 있느냐? 뭐 일적인 예로 우리가 화장품 시장을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보면, 중국 화장품 시장 자체는 여전히 성장 중이에요. 사실 이제 국내에서 분석을 할 때는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했지만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오히려 이제 중국에 대한 화장품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 중이었다는 거죠. 코로나에 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줬던 것이 바로 중국 화장품 시장이었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화장품 소매 판매액도 계속적인 증가세를 현재까지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런 중국 시장이 확산되면서 함께 우상향을 보여왔느냐?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화장품 관련주들은 2020년도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을 지금 변치 못하고 있고,
심지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또는 LG생활건강 같은 그런 대형 화장품사들은 오히려 신저가를 가는 분위기까지도 나타나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20대, 30대층이 어떤 소비를 이루어내느냐, 그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 내에서는 이제 자국 화장품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자, 우리가 중국 제품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값싸다, 그렇다 보니까 믿지 못하겠다, 아, 좀 저렴하지 않나? 오래 쓰진 못한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다면, 최근 중국 내 20대, 30대들은 이런 본인 그 중국에 대한 중화사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자, 중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답변하는 것, 약 49.6%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을 지지한다, 중국 제품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흥미롭고 대신에 구매까지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 라는 층이 29%입니다. 그럼 본인들의 나라, 그 중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젊은 층들은 지금 현재 70에서 80% 정도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일적인 예로,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 화장품들인데, 자, 요거는 이제 중국 토종일 스킨케어 브랜드 바이 체링이 요 제품이고요. 자, 요거는 어떤 제품 많이 닮았나요? 일본의 시세도랑 상당 부분 닮았죠.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는 자연당이라는 이름으로 카피 상품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가격은 시세도 제품의 약 3분의 1 가격이에요. 안에 내용물은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에는 자국 제품들도 괜찮다, 자국 제품들도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주요 소비 계층이 40대나 50대, 60대가 아니라 20대와 30대이다 보니까 가성비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싸고 좋은 제품, 중국산을 써보니까 싸고 괜찮은데?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되다 보니까 국내 제품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실제 중국 내에서 기초 화장품별 순위를 보면 우리가 로레알이라든지 랑콤, 에스티로더, 막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제품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요. 대신에 국내 화장품들은 상당한 부분 순위가 밀려버립니다. 자, 과거에 2018년도는 중국의 스킨케어 화장품들에 대해서 수입이 한국 제품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일본, 프랑스 순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일본, 프랑스 또는 프랑스,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순으로 한국이 밀려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내에서도 20대, 30대, 국내 20대, 30대와 상당히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게 되는데, 자, 명품 화장품들을 쓰게 되느냐, 화장품들을 쓰느냐, 아니면 그냥 가성비 화장품을 쓰느냐, 여기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화장품들이 상당히 포지션적인 부분이 애매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자, 명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싸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중국 화장품을 선택을 하겠지만, 명품 화장품을 선택하면 프랑스라든지 일본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최근 중국 내 20대와 30대층의 소비 스타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들이 중국이 화장품 시장이 확산이 되고 확장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베네핏을 함께 얻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장품주들에 대한 반등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추세적 상승보다는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바닥을 다지고 제한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자, 마찬가지로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 화장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동 의류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
우리가 한국에 대한 제품들이 우리나라 우리 애들한테도 좋아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지금도 이런 아동 및 의료 관련된 부분에서도 명품이 아닌데 한국 제품 명품은 아닌데 그렇다고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상황이 아동 및 의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한국 게 제일 좋아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좀 더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컨텐츠 엔트라고 보는데요. 컨텐츠 엔트 부분은 신컨텐츠 관련주들 한번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서 그에 따른 종목군들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이런 반등 자체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바 대신에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이 화장품주들이 추세적 상승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실제 계좌를 통해서도 1000만원, 2000만원 만들기 또는 2800만원을 6500만원 만들기 뭐 그런 것들을 실제로 또 보여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누구나 다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저희가 주식창에서 요번에 눌림바다 검색식 특강이 있습니다. 특별한 눌림바다 검색기니까요.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과 검증이 안된 검색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성과 검증도 이뤄냈고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도 항상 높게 형성되고요. 심지어 대형주라든지 소형주 가리지 않고 다 검색이 되고 그 검색에 맞춰서 수익률도 높게 형성됩니다. 11월 30일날 검색기로 두 가지 종목이 추출이 됐는데 그 두 가지 종목이 다들 급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신호 검색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가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되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 화살표 표시되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 이런 움직임들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심지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월봉상의 바닥을 정확히 잡아내는 모습 LG에너지 솔루션도 일봉상에서에 대한 바닥을 정확히 잡아내고 그 다음에 신고가를 가는 모습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화면 그대로 여러분들 차트에 들어가서 적용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평생 활용이 가능한 주식 홀로 서기 눌림바닥 검색기 이번에 특별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모바일로 시청이 가능하시거나 또는 PC로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가입 혜택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직장인 문자반 서비스 3개월 이용권을 함께 드립니다. 이것만 해도 66만원인데 검색기 총가격 77만원 저렴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이 마지막 혜택입니다. 꼭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이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리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돈 버는 주식투자 비법 제가 직접 적었던 책을 또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이 혜택 마지막 혜택이기 때문에 많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